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.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. 동료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 안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. 몽골이 고향인 바타르 씨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 돈을 벌기 위해 밟은 낯선 한국 땅.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. 아이 박 씨! 저 박 씨 아니에요. 바타르예요. 아 그래 바타르니까 성이 박 씨잖아. 그리고 바쁜데 이름 부를 시간이 어딨어? 김 씨, 이 씨처럼 성에 씨자만 붙여 부르는 한국식 호칭이 바타르 씨는 어색하고 싫었습니다. 나 내일 못 와. 일 있어. 중요해. 아 뭐래? 결근한단 얘기야?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 표현을 할 때도 애를 먹었고. 몽골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라 한국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. 또 채소뿐이네. 또 반찬 다량이다. 싫으면 먹지 말든가. 그러던 어느 날. 스리랑카에서 온 동료 하나가 작업 도중 사고로 화상을 입었습니다. 아차하는 순간 일어난 안전사고. 그제야 바타르 씨 눈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주위 동료들의 다친 몸과 상한 마음. 남의 일 같지 않았던 바타르 씨는 자신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를 안전사고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. 난 저렇게 되기 싫어.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. 바타르 씨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. 아, 보고 싶다. 동료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순간에도 안전지킴이를 자처한 바타르 씨. 기계 옆에서 장난치면 안 돼. 조심해야지. 그러다 다쳐. 야, 다들 바씨 같으면 사고도 안 날 텐데. 아 맞다. 기계 및 벨트에 이물질이 많이 끼었더라. 그것부터 제거해줘. 네! 하지만 안전사고는 바타르 씨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수리 중이란 표지를 붙이지 않고 청소를 시작한 바타르 씨. 어디 갔지? 벌써 다 했나? 한번 볼까? 그런데 그만 일을 마쳤다고 생각한 공장장이 기계를 작동시켰던 것입니다. 아! 기계 밑에서 땀 흘려 일하던 바타르 씨는 피할 겨를도 없이 오른손이 벨트에 말려 들어갔고. 그 사고로 손가락 두 개를 잃었습니다. 건강한 일터. 건강한 일터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저기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네 바타르. 공장장님. 이름만큼 얻는 것도 있는 게 인생이라지요. 바타르 씨가 손가락 두 개를 잃고 얻은 것이 있다면 이국 땅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입니다. 몽골에선 양고기를 즐겨 먹는다지. 잘 먹어야 상처도 빨리 나을 거야. 자, 아 해봐. 감사합니다.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안전사고. 바타르 씨에게 새 소망이 있다면 사고도 고통도 없는, 그래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일터입니다.